자, 요거는 2020년 10월 고3 학평 18번 문제인데 법정 질문이에요. 법정 질문은 내용이 다좀 어렵게 나오죠. 그런데 뭐 질문이 어렵고 말고 이거랑 큰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예요? 질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냐? 응? 비슷한 선지 5개를 주면서 이 중에서 응?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선지, 그거에 딱 맞는 선지가 무엇이냐 고르라는 거죠. 그렇다는 말은 비슷한 선지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.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면서 근거를 찾으려면은 헷갈리겠어요? 안 헷갈리겠어요? 다 비슷한 건데? 당연히 헷갈리겠죠. 이런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유권에 대해서 이해한 것, 그리고 적절한 것,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유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자유권 설명을 해주는 문단에서 이해를 해보면 읽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즉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?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렇다는 말은 이 앞에를 읽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 문제를 풀때 중요한 것은 이 자유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즉 이후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. 이거 하나입니다. 이 하나에 맞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권리자가 상대방한테 A라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권이 있어요. 이 말은 상대방 역시도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어떠한 권리자? A라는 행위를 막을 권리자가 된다는 거예요, 상대방도. 그래서 이 것에 맞춰서, 이 문장에 맞춰서 답을 찾아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선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. 만약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딱 X, A, Y, AX. 아니, A를 못하게라고 하는 게더 낫겠죠. 딱 맞아떨어지죠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.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딱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. 아마 말장난으로 좀 장난질을 해놨을 겁니다. 1번 선지만 보자면은 내가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, 아니, Y가 아니죠.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. 무슨 말이에요? A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원래는 이렇게 돼야 정답인데요.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.